뭐 냉정하게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요. 그래도 계속 좋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대표팀에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요. 뭐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도 그만큼 K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는 걸 증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기뻐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일단 뭐 기술적인 선수가 지금 대표팀 자원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색깔로 또 팀 선수들과 잘 융합이 된다면은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장점과 또 지금 있는 기존의 선수들의 장점을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. 항상 이제 감독님이 대표팀 평가전에서 하시는 경기를 봐왔고요.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면은 패싱적인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좀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어떤 플레이를 원하시는지 지켜보면서 그런 플레이를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.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. 또 평가전에서 봐도 굉장히 어렵고 좀 강한 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, 또 색깔을 계속 내신 걸 보면은 굉장히 확고한 색깔과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축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일단 창훈이가 부상을 당해서 대체 발탁이 됐지만 그 말은 그만큼 대표팀에 좋은 자원이 많고 또 제 자리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또 팀의 경쟁보다는 좀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신경 써서 하고 싶습니다. 오랜만에 낯설고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좋다기보다도 그냥 좀 많이 멍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라서 감독님께 일단 좋은 기회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또 저희 부산 아이파크 구단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최전방 공격수로서 일단 뭐 제일 앞선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일단 상대 수비들과 많이 경합해주면서 또 이렇게 저희 팀 동료들을 위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뭐 특별히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도 뭐 그 당시에 대표팀 뽑혔을 때도 뭐 간절한 마음이었고 지금 뽑혔을 때도 되게 간절하기 때문에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훈련이든 경기든 이만의 생각입니다. 제가 리그에서 잘할 수 있었던 건 또 저희 뭐 팀 동료들이 굉장히 잘 해줘서 그렇게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고 또 여기 제가 온 만큼 또 저희 팀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 주전 욕심을 내기보다도 일단 뭐 여기 들어온 선수가 다 모두 좋은 선수고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얼마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?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의저보다 낫다고 할 수, 뭐,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, 뭐, 경쟁이라기보다도, 뭐, 항상 저는 의저가 워낙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의저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항상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워낙 이제 월드 클래스의 선수이고, 또, 당연히 모든 상대 팀들이 또 많이 두려워해야 할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맞추기보다 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냥 흥민이와 더 좀 경기장에 들어가면 뭐 좋은 플레이 할 수 있게끔 저만 잘 준비하면 뭐든 될 것 같아요. 일단 흥민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제가 저만 잘해야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다시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또 마음가짐도 또 새로 가졌고 또 전보다 더 이제 적응했으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저도 기대하고 있고 운동해서 열심히 잘하다 보면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처음으로 1부 무대를 밟아봤는데 이제 어떤 무대인지도 느껴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아니까 또 이번 이제 시즌 전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. 아무래도 감독님이 지시하는 거에 대한 그런 플레이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하고 이미지 팀도 하면서 잘 준비해 보려고요. This is 오만이다! 꿀TV 삼행시 남기구 손흥민, 이재성,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
손흥민.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.